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동시로 회사를 안 해요. 회장이 오늘 경기 활약을 하고 반갑습니다. 그 체격에 따라 최대한 여기 촬영하겠습니다. 그때 요구했던 거 여섯 가지가 있는 거 이제 괜찮습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예,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겪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코로나19 혈액 부족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무척 뜻깊고 정말 고맙습니다. 저희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